드립니다. 매번 돌리고 돌리고 공연을 하겠습니다. 아리랑 고개와 저희 백장구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장구.
한 잔에 합니다. 그런데 그 세종지구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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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자격증 반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6회차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어부바입니다. 세종지부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정말 너무 잘 봤어요. 우리 진흥원 배회장님께서 제 귓속에다가 계속 소곤소곤 야 역시 상 받을 만하네. 변산에서 기대될 만하다. 기대될 만해. 그래서 우리 제가 보는 견해에서 우리 청주지혜나 우리 청주지혜 안 원장님의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재능들이 어떤 그림이 가장 좋냐면 연출이 좋아요. 항상 연출이 좋고 퍼포먼스가 좋고 컨셉이 일단 먹고 들어가요. 제가 볼 때. 예. 자, 그거는 각 지혜 지부의 색깔이에요, 색깔. 이제 조금 있어봐요. 장구 못 치는 사람 없어요. 다 잘 쳐요. 얼마나 무대 위에서 연출을 잘 하느냐가 1등이냐, 2등이냐, 경연대회에서, 예, 그런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다 잘 치니까. 그래서 연출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의상, 뭐 퍼포먼스. 그리고 또 진흥원도 이제 배회장님이 변산에서 정말 우리가 받을 돈을 다 풀었어요. 상금으로. 2019년 가는 해를 꼭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고구장구를 사랑하는 고구장구인들의 정말 그날만큼은 이틀 동안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자. 이래서 있는 돈 없는 돈 사비를 다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든 거니까 꼭 공연하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야? 아니에요. 내 가족들도 같이 손에 손잡고 오셔서 같이 즐기면 돼요. 탑불도 이제 쏴서 소원성취 빌고 또 변산 자체가 해넘인 축제라고 그 해가 바닷속에 떨어지면서 바닷속 바다가 부글부글 끈대요. 뭐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그런 것도 볼 겸 그리고 일찍 마치니까 더욱더 우리들의 그런 송년회, 신년회 그런 해를 맞이하는 그런 멋진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나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자면 탈을 잘 친다, 부족하다, 모션이 이쁘다, 안 이쁘다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아무리 잘 쳐도 모션이 미우면 꽝인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 있어. 서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음악의 흐름을 못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나이트 가서 춤출 때 어때요? 무게춤 추는 사람들. 서서 추죠? 이렇게. 근데 춤 잘 추는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이런 동작이 나오죠. 저 숙였어요? 섰어요? 숙였어요. 숙여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음악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거야. 근데 호흡하는 선 자체가 부드럽냐, 아주 곡선을 이루냐, 딱딱하냐에 따라서 색깔이 나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호흡법은 끊이지 않아야 돼. 근데 서서 호흡하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재미없죠? 뭔가 숙이면서 쟤랑 나랑 한 몸이 될 거야. 이렇게 함께 호흡을 하면 어깨도요 저절로 돌아가요. 이 쳐다보고 있다가 나 지금 상하세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싶어. 얘 한 번, 쟤 한 번, 얘 한 번, 쟤 한 번. 이게 상하세예요. 좌우세.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셨죠? 네. 예, 이게 팁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팁이 제일 힘들고 중요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의 이런 씨앗들이 이렇게 많이 뿌려져가지고 다채로운 색상을 보여주고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휴, 우리 중앙보다 더 커. 진짜. 그리고 우리 원장님의 그런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곱고 이쁘다.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리고 또
또 젊은 분들도 많고 예, 안 원장님이 워낙 인자한 성품이 더 커요. 그 안에 포스가 아주 가득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주에서 그리고 천안에서 우리 세종에서 항상 하하호호 웃음 잃지 않는 어느 축제 어느 지역에 와서도 청주 천안 세종은 한 몸이 꼭 되기를 바랄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 청주 지회에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세 분 계세요. 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한번 꼭 했으면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지회에서 사창동에서 가장 초급반인 해바라기 반 수업을 하고 있는 백고은누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해바라기 반은 아직 공연 경험이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연습해서 옆집 누나라는 새로운 곡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가락을 저희가 새로 짜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연습해서 장구 열심히 쳐서 따다 열심히 쳐서 호흡 열심히 해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열심히 연습해서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으로 네, 중국반 고급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지구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부원장이십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종지구 개원을 축하드리고요. 여기가 행복 중심 도시래요. 그래서 행복한 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요. 우리 원장님 승승장구하고 무궁한 발전을 빌고요. 저는 청주지에서 난초반을 맡고 있고요. 청주분원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홍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반을 맡고 있는 이다솜이라고 합니다. 저희 코스모스반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짧은 기간 동안 연습을 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오늘 그리고 세종 개원하는 것 축하해 주시려고 많은 분들이 여기 자리에 모이셨어요. 근데 저희의 이 뜨거운 열정을 가득 담아서 원장님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앞에 우리 강사님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최고의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안 그래도 아 역시 자격 된다. 예,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앞에 계신 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롤 선생님이셔요. 그죠? 롤모델이죠. 네. 네. 여러분들도 누구나 나도 열심히 해서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또 지도도 할 것이고 나의 꿈을 키워갈 거야 라는 그런 꿈을 키우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다경 우리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박서진 가수 알죠? 네. 박서진 가수 매니저한테 제가 자랑을 했어요. 다경이 자랑 엄청 했어요. 그래서 영상 따로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보내주겠다라고 정말 우리 안희경 원장님 봄을 또 건졌어. 네, 제가 우리 다솜쌤 그리고 우리 누리쌤 등 이제 다 보면서 아유 봄을 왜 이렇게 많아 했는데 또 건졌어. 네, 아우 정말 멋지게 잘했어요. 우리 감탄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찍은 거 잘 찍어서 우리 서진이 그 매니저님이 꼭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어쩌면은 방송에서 볼 수 있어요. 잘해. 점수도요 이번에 만점 받았어요. 만점. 모든 감독님들한테 만점.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지회에서 온 세종 지부를 축하하러 온 윤다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6차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자격증 시험 때 한 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말도 지금 한 말은 유교하냐. 변호사야 변호사. 얼마나 말을 잘하든가 아 진짜 멋졌어요. 아니.